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은 말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인가?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한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예언을 따라온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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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근데 그냥 오리라 정도가 아니라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 끝에 꼭 뭐가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려 함이라, 또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꼭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순간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몸에 예언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은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조차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69편 21절에 목마를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다. 쓸개를 내 음식에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데,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목마를 때 목마르다 하니까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그러니까 신포도주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포도주로 식초를 만든 거죠.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우슬초에 찍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한테 쓸개를 주어서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감해주기 때문에 고통을 좀 덜 느끼게 하려고 그런 것을 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예언되어진 대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거 하나조차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메시아가 예언대로 오셨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한 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들은 무엇을 예언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성령의 약속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질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부터 2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지는 말씀들이 있죠. 무엇이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여기서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왜 놓여 있게 되어졌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야. 구약은 율법을 주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에 가두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우리로 놓이게 했어요. 자, 율법의 저주라는 이야기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사망의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놓인 자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속에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죠.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바로 저주 아래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졌다는 얘기는 나무에 달리기로 예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무에 달리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이 바로 저주의 아래 있는 자예요. 우리 인생들이 나무에 달릴 저주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 있고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때까지만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속량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은 성취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담으로 보내사 이 말이에요. 아담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아담으로 회복이 되어짐으로써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육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아담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육체를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육체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는 육체다라는 거 사실입니다. 그 몸을 우리가 입고 아들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제
아들로 오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는 죄를 유전시키지 못하니까. 여자는 모기 때문에, 밭이기 때문에 씨는 남자로부터 뿌려지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씨를 뿌리면 그거를 그냥 잉태해서 내어놓을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는 씨 자체가 생명이 있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오고 배를 심으면 배나무가 나오지 땅이 사과나무 씨를 배가 나오게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씨에 있는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은 죄악된 열매만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아담의 씨를 가지면 우리는 죄 없는 생명의 열매만을 맺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지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났지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저주가에 놓인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그거를 다 몸에 짊어지고 감당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첫 번째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둘째 것을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첫 것을 폐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의 값 이것을 폐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걸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법, 성령의 약속의 법인 복음이 올 때까지만 그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지 이 모든 율법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우리는 다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그 예언된 대로 다 그 몸에 그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는 것까지 다 이루시면서 율법은 매해마다 짐승을 잡아 죽여야지만 죄사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영원한 피를 가지신 분이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언된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지금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것은. 그냥 구약에 기록되었으니까 자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책이 많아요. 39권이나 돼요. 신약은 27권이지만. 근데 이 39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그 한 몸에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대, 뭐 예언하신 대로 오셨대, 그냥 그렇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율법의 요구를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당신이 그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짐은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짊어지는 게 무겁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믿음은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도 그냥 죽고 마시질 않았어요. 죽으신 후까지도 예언된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달린 사람들은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요. 아직 덜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안 꺾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냐? 이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해야 된다는 얘기는 뼈가 통째로 그대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뼈가 그대로 통째로 엮여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 했을 때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는 뼈채 먹으라 그랬어요. 그 통째로 놓고 모여서 고기만 뜯어 먹으라 그랬지 뼈를 꺾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요. 모두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바깥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말해요.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한 집에서 어떤 집?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서 다 모여서 함께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를 뜯어 먹어서 양의 그 뼈가 그대로 남아있게끔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백성이 되어진 자들은 나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하나가 종교 다원주의들이 얘기하는 의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하나다, 이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지는 단 한 분 주가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냐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오죠.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려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할 때 그 보좌는 하나님의 앉으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앉으신 자리.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바로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통치하시는 자의 말씀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흐르냐? 길 가운데 바로 교회로 흘러내린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빌딩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를 말해요. 이러한 자들 안에 그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각 지체 지체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주시다라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 상태가 되어진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상태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은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꺾어지면 연결이 안 된 거죠. 하나라도. 그래서 절대적으로 꺾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조차도 꺾지 말라는 이야기는 다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걸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증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다리가 절대로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증인이 되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느리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몸이 하나예요. 이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성령이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몸을 세우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머리가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 십자가의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세례받아야 되는 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도 본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도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뼈를 꺾지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연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연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연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의 난은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의 난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 죄의 본성은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가 변화받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진 본성, 하나님의 본성,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죄인으로 가진 본성은 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얻어진 본성은 버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받은 본성을 가진 자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이 그냥 옆구리를 찔린 게 아니에요. 옆구리의 의미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이 옆구리를 찰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 찰라라는 단어가 옆구리라는 의미를 갖지만 허리라는 의미 또는 건물의 기둥이라는 의미, 갈비뼈의 의미가 있어요. 이 찰라가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 때도 이 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갈비뼈, 옆구리, 허리, 또한 건물의 기둥, 그 다음에 옆면,
이런 데로 다 쓰여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옆구리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몸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옆구리 여자 갈비뼈 여자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히 모퉁이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세워져서 올라갈 때 집이 지어질 때 터전을 잡고 그 터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전 거기 위에다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죠. 근데 이 기둥이 계시록 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12개였어요. 12지파. 그래서 아, 이 기둥이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데 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을 의미하는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여자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그래서 옆구리는 자손을 생산하는 곳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왕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십에일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레위는 바로 그 조상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허리라는 의미가 아 바로 자손이구나. 그래서 이 허리가 힘이 있다 이런 말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거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말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피와 물이 거기서 나왔다. 그런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은 그 물과 피로 자녀를 낳으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물로 라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 생명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이 육체로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받지 말고 이 말씀을 영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은 그 하나도 그냥 된 것이 없다라는 것. 모두가 나의 구원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믿고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냐고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사람 아담이 사망을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거가 권세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는 자,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왔을 때 생명으로 능히 물리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조금
사람만 오면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려. 생명으로 왕노릇 타려는데 그 생명으로 왕노릇 하라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야기가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은 생명으로 왕노릇 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대강 지식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장례식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9장 끝에 나와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다가 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러진 것을 왜 굳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담이 오셔서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 지금 이 40절에 점을 찍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르신 그것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를 치렀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그 인자로 오신 아담으로 오신 유대인으로 오신 그것의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 사람의 범죄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완전히 사망을 점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육체의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을 보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셨어요. 이 새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우리 이제 20장 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무덤은 이전에 인간들이 죽으면 죽은 대로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저주 가운데 되어진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에 한 번도 죽은 시체가 들어가지 않았던 새 무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새 무덤,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에 있게 되어졌느냐? 예수님의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함께한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느 무덤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무덤에 들어가야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새 무덤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새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이 유대인의 법대로 장사 지낸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예수님은 아담으로 오셔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법대로 장사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 그 유대 지파 중에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에선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우리는 유대 백성이 되어져서 다윗 왕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적인 다윗왕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다윗왕의 백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천국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